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인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식입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에는 자주 유은혜 장관이 앉았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을 한 겁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기도 했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취임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은혜입니다. 오랜 기간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새롭게 이 자리에 서니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느낍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를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는데 의석, 야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나왔네요.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SBS 박문신 논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은혜 장관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유 장관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모양입니다. 예, 약간 뭐 야유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예. 아마 그게 오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인데 사실상의 그 유은혜 교육부 장관 첫 데뷔 국회 데뷔가 되는 거죠. 예. 국무위원으로서의 데뷔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제2의 인사청문회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야당의 야유가 쏟아진 것은 뭐 몇 가지 뭐 예상된 그런 이유들입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들 이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 이것을 야당과의 협치 파기 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높아진 그런 지지율로다가 국정을 어떤 운영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 하는 그런 반발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유은혜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유은혜 장관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의 한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서 두 분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듭 위장전입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 초등학교는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정동에 있는 덕수 초등학교는 강북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 강북에서는 학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사실이 아니, 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의원님. 네. 이제 대통령께서 그 장관에 임명한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장관 지명 연락을 받고 다른 장관이면 몰라도 내가 교육부 장관을 맡는 것은 내 양심에 위반된다 해서 혹시 대통령께 고사한 적은 있었습니까? 아,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아니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맡아달라 그랬을 때 고사를 한 적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교육부 장관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부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고 숙고했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장관 잠시 전 동료연 질의 시 명문학교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덕수초등학교는 명문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명문학교 기준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통상적으로 명문학교다 하면 뭐 강남의 8학군이나 어떤 입시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희 딸아이를
그 덕수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덕수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이었고 교육비도 저렴하고 또 교육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그 유치원을 보냈던 거고, 제가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첫 아이가 학교 입학했을 때 잘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입학을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그 덕수 초등학교가 명문 학교였다거나 그런 식의 판단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수장이 명문이다 아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학교를 평가를 하는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문학교다 아니다는 사회통념상 그렇게 이야기되는 바는 있어도 제가 학교를 명문학교다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학교를 입학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장관. 예, 유은혜 장관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갑자기 덕수초등학교가 쟁점이 됐습니다. 명문초등학교다 아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차피 유은혜 장관이 오늘 대정부질문 자리에 섰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원 불패 신화가 깨졌다고 할 정도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야당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는 과거의 사례처럼 아예 이번에 썼던 대정부질문 자체를 보이콧하고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를 날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다 전문적으로 유은혜 장관이 임명하게 된 경위 에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백년지 대계를 결정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제대로 된 교육적인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에 대해 따져묻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가해서 여러 가지 대정부 질문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여전히 위장 전입 등을 비롯한 과거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던 쟁점들을 가지고 따져묻는 내용들은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새로운 내용들이 전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덕수초등학교 명문이다 아니다, 그 당시에 딸아이가 입학할 당시에는 명문초등학교가 아니었다라고 유은혜 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지금 SNS상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초등학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개교한 지 106년, 상당히 오래된 학교네요. 네, 역사로 놓고 보면은 뭐 명문학교가 맞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그 강북 내에서도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소위 부유층 자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래도 괜찮은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다닌 학교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명문의 기준 그러면은 소위 그 배정 방식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인근의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그 학교를 가는 게 도움되느냐가 사실은 이제 그 관점의 기준이 되는데, 덕수초등학교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에 이름 있는 뭐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가는 그런 코스는 아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위장전입에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위장 전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을 유은혜 장관은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근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꼭 보내고 싶었으면 정말 자녀가 유치원 친구들하고 같이 그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생활에 도움되는 쪽으로 가고 싶었으면 이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질문하는 사람도 좀 뭐라 그럴까요? 격이 떨어지고 답변하신 장관도 과거에 사과를 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더 염려하고 유념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문제인데 뭐라 그럴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갖다가 다 이렇게 국회에서 소비해야 되느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질문과 답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인데요, 박문신 의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 올라오세요라고 해서 질문하고 그 답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임명된 자체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인정하겠다는 뭐 그런 반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적격이다라고 하면서 채택을 해주는 것하고 채택 자체를 안 해주는 게 다르듯이, 그리고 반대라는 것도 참여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일단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정을 해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 못한다 그러면 보이콧으로 갔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 참여해준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만 이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공격을 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선 기준,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이 그 후보 시절에
우리는 이러이런 공직자들은 안 됩니다 해가지고 다섯 개 기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기억되는 것이 위장전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공직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위장전입에 이건 본인이 시인할 정도로 딱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그 정치적인 함의가 뭐냐. 그러니까 야당하고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야당 대신에 힘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한 반발이 사실은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더군다나 생각나는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을 때 유은혜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위장전입을 강하게 비판했던 자신의 발언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늘 언제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점 아마도 유은혜 장관도 잘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당 의원도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를 폈는데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한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분명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우리 교육부 장관, 이제 차기 총선이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올인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일입니다.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고 국민과 함께 그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올라오는 이 글들을 보면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길어봤자 1년짜리 장관인데 총선에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 국민들은 장관님의 그런 말씀은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 자, 임기는 제가 들어가시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관님,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그러니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들어가시고. 아까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총선 출마 여부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고 하면 제가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출마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는 제가 이 직을 어떻게 잘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경청하고 실제로 교육개혁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총선 출마는 누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오히려 장관께서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깊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일을 하고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은혜 장관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할 말은 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김 교수님, 이 총선 출마 문제 1년짜리 장관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야당 의원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논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죠. 그런데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또 준비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야당 의원들한테 좀 아쉬운 게요. 유은혜 장관이 분명히 답변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교육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교육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가능한 것인지 좀 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면에 있는 교육개혁이 뭔지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 저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 건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부터 공약했던 여러 가지
가지 교육에 관한 현안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수능 절대평가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 절대평가 문제가 풀려야지만 고교학점제 문제가 같이 풀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은혜 장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개혁의 성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단순하게 교육부 장관으로서만 임명된 것이 아니라 사회부총리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과 복지에 관한 모든 현안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지는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을 때 유은혜 예. 장관이 그것을 내가 1년 안에 수행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 총선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다면 여전히 준비된 장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 묻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 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의 시간을 아깝다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유은혜 장관 말이죠. 청문회 때도 저 질문 받았고 확실한 답변을 안 했단 말이죠. 오늘도 즉답은 아닌 거예요. 출마하겠습니다. 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안 했고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뭐 거리낌 없이 지금으로서는 출마할 생각인데 제가 장관직을 잘 수행 못한다면 뭐 출마해도 당선되겠습니까? 오늘도 비슷한 얘기는 했는데 말이죠. 좀 대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뭐 유은혜 장관이 속 시원하게 진선미 장관처럼 출마하겠습니다 얘기하면은 본인은 속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갖는 부담은 생기거든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또 그 답변을 꼬투리 그렇죠. 삼아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공격할 거고요. 예. 이게 이제 문제는요. 백년지대계 교육부 장관이 사실상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이 1.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을 안 했어요. 그럼 이제까지 교육부 장관들은 뭐 그러면 2년하고 3년하고 10년 했냐? 결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평균 재임 기간이 1.1년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유은혜 장관의 임기를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 부분은 아까도 유은혜 장관의 어떤 위장전인 문제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대정부 질문인지 대유은혜 질문인지 모를 정도로 좀 너무나 야당이 좀 정치 공세에 몰입한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좀 한계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오늘 오전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은 뭐 대정부 질문이라기보다는 대유은혜 장관 질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은혜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설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야당 의원들은 공세적 질문을 던졌고 유은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답변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가 왜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데 막지를 않느냐 이건 대정부 질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사회를 보던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 또 야당 원내대표는 왜 대정부 질문을 막느냐고 거기에 맞서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사무실을 당당하게 임차하고 사무실을 계속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의원님이 그... 왜 대정부 질의를 방해하냐 말이야 이걸 자자자 그래. 자 질문 계속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목소리는 뭐 멀리서도 잘 들리네요. 근데 두 원내대표가 아주 격렬한 몸싸움까지 그 국회의장석 앞에서 했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야당이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말라, 정쟁화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뭐 정치적인 엄호 사격이라는 게 필요하죠. 필요한 상황에서 저런 것들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뭐 윤해 장관 본인도 일정 부분 뭐 해명할 거는 해명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몸 낮추는 분위기는 좀 역력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한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후 여론 달래기 차원의 접근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라든가 논쟁이라든가 어떤 그 엄호 사격 같은 그런 것들은 또 원내대표가 맡아서 하고 하는 그런 위에 역할 분담이 좀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도 오래 했는데 저렇게 거칠게 민주당 원내대표를 항의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끌어내고 왜 질의를 못하게 하느냐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까지 하고 숱한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사회부총리로 사회분야 장관들을 이끌어나갈 역량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낙연 총리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주의 부족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 같고요. 또 많은 의혹들은 과잉 보도나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고 또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감안했을 때 교육부 수장의 공석을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임명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교수님, 어쨌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말이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야당 의원들 저렇게 공세를 펴고 또 교육부 장관은 오늘도 국회에 나와서 비슷한 답변을 반복을 하고 이런 장면 지켜보시면서 어쨌든 교육 분야에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답답하죠. 물론 현재 논란을 뭐 국회 내에서 벌이는 것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입시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입시 특히 이제 수능이 11월 달에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 과거에도 뭐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연기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입시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교육부 장관을 공석으로 놔둘 수도 없는 노릇 때문에 청와대가 또 임명을 한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거보다는 지금 사실 지금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대입제도 개편이 대담을 앞뒀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양쪽에서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문제라든지 또 유치원에서의 영어 교육 문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분야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정책 질이라든지 또는 뭐 찬반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지 우리가 무슨 뭐 유은혜 장관의 사무실이 어떻고 내년에 출마할지 안 할지 제가 일산 시민도 아닌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교육 분야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그 시간에 토론을 했다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현장에서 지금 입시가 한참 치러지고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 현장에서는 이게 지금 가뜩이나 교육이 뭐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이런 공백 상태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박창훈 교수님과 김병민 교수님이 비슷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네요. 기본적으로 교육개혁의 성과를 내겠다고 했을 때 교육개혁이 무엇인지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교육 현안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건지 해결 능력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질문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답변을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자리가 참 많았는데 이 대정부 질문 같은 자리에서 늘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화제가 되더군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평양이죠?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 하여간 잘 됐다는 겁니까, 저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경험 적은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사이다 총리라고
여당에서는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도 여당에게도 쓴소리할 줄 알고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경륜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쓴소리는 비공개리에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이 네. 총리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총리, 네. 그렇게 답변하심으로써 저의 말을 막으면 정말 시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선수 낮은 후배 국회의원의 더군다나 사선 국회의원 선배 출신으로서 경청하는 자세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이다 발언입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은 답답해합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북에서 온 분들을 만났습니다만 저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의 답변 스타일 어떻습니까? 박문신 위원 보시기에 기자 출신이어서 상당히 핵심을 압축해서 잘 말한다 뭐 이런 느낌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방법론적으로 예.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드러움의 뒤치기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굉장히 그 능한 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낙연 총리하고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옛날 야당이죠. 새정치국민회의를 같이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나는 정치 언어에 대해서만큼은 좀 뭔가 다른 차원의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얘기를 가끔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런 그 총리의 화법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이낙연 총리의 화법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야당 의원들이 어떤 이제 던질 때 보면 대충 이제 흔히 우리가 할 때 떡밥이라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 저기 그 미끼를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물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저 필요해가지고 이건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대목이 있을 때는 그거를 딱 자르고 넘어가는 굉장히 그 꼬리 자르고 넘어가면서 또 다른 한편에 표현적으로는 또 사과를 하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특징 중에 하나죠. 조금 전에 그 유은혜 장관 관련 질문 그 화면은 아까 안 나왔습니다만 오늘 질문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유은혜 총리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 국민의 눈높이에 충족시키는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명 강행의 변을 밝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낙연 총리 답변이 좀 더 사력 있게 표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내용적으로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표현적으로는 사과하는 그런 독특한 말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저도 현장 출입 기자를 할 때 이낙연 총리와 자주 만나서 취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후배 기자들을 좀 잘 혼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럽게 말하면서 좀 혼을 내는 게 기본적으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뭐 동아일보 후배뿐 아니라 타 언론사 기자들도 그러니까 선배로서 왜 취재를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런 부분이 더 본질인데 이 부분을 곁들여보지 못하느냐 뭐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좀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낙연 총리의 답변 자세 늘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참 뭐라 그럴까요? 보면은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질문 같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질문을 갖다가 패스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때로는 팩트체크 그 질문에서 뭔가 오류가 있으면은 그 오류를 갖다가 딱 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또는 순발력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뭔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겠다 그러면은 순발력 있게 그 앞까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다음에 준비된 발언을 말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뭐 팩트 체크의 면이나 순발력이나 또 품격 있는 언어나 또 상대방의 어떤 날카로운 어떤 질문의 의도 다음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갖다가 휘어잡는 능력 좀 이런 거에서 다른 어떤 그 총리들보다 대정부 질문에 있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야 참 좀 그 다음에 질문하기가 참 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유독 많았던 게 좀 이낙연 총리의 화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교수 생각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우리가 기억나는 전임 총리 하면 이해찬 전 총리 얘기하면서 버럭 총리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한참 네. 전이죠. 10년 네, 전에. 네, 버럭 총리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점잖을 것 같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과한 질문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낙연 총리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의와 존중이 일단 기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입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여기 대해서 단 한 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인정할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정부가 끌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중의 보편적인 공감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공식적인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가 개천절이었죠. 개천절 경축사도 이낙연 총리가 했는데 어떤 연설을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터를 잡고 나라를 이어오셨습니다. 수백 번이나 외침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이웃을 침략하지 않고 안으로 백성을 키우는 데 힘을 쏟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민족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찬탄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만도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열며 지구 최후의 냉전체제를 허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며 민족 공동 번영을 시작하려는 담대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맞은 올해 개천절에 우리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을 다시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께서 바라시는 대로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나라로 발전할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포용국가로 가려면 정부와 정치가 제도를 만들며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하실 일도 많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약자를 돕는 일이 그것입니다. 포용국가의 길을 정부는 착실히 가겠습니다. 정치와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것 또한 단군 할아버지께서 꿈꾸신 홍익인간의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이 연설을 들려드린 이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참 쉬운 언어로 개천절, 단군, 홍익인간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연결시켜 나가는 건 논리적 완결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대단히 뛰어난 연설문이 아니었나 싶어서 한번 들려드린 건데 박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남북관계 문제는 일단 두째치고요. 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 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뭐 갑을관계 이거는 딱딱하고 정말 날카로운 논쟁점들이고 언어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웃을 배려하고 약자를 돕는 일 이것이 포용국가의 길이고 이것이 또 홍익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개천절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게 과연 정치인이 이렇게 참 뭐랄까요? 어려운 논쟁점들을 쉽게 이렇게 풀어가는 능력이 되게 탁월하시구나. 좀 그런 점에서 이번 연설이 그 어떤 개천절 연설보다도 축사보다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 귀에 좀 쉽게 들어오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정부나 정치는 약속을 하는 연설이 많은데 국민들도 해야 하실 일이 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도
일종의 주문을 하는 저런 연설문도 사실은 좀 이례적이에요. 지금 형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 내용에 대한 측면들을 예.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거기에 포용국가라고 하는 지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정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낙연 총리를 단순하게 국무총리가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의 반열에서 올려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현 정부가 포용국가를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특정한 계층을 중심으로 무언가 더 중시해야 되는 지점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사회적 갈등들을 촉발시키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천절이라고 하는 날짜에 비롯해서 예. 여기 홍익인간 정신과 함께 포용국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앞서 제가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중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국가를 포용적으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남과 북의 화합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제시한다는 것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가게 되는 본인의 정치적 방향성까지 내놓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낙연 총리의 행보를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 연설문 국무총리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아무리 기자 출신에서 직접 챙긴다고 하더라도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 총리실 내에 공보관실이 있고 연설비서관도, 그 연설비서관도 있고 예. 공식적인 직책으로다가 그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이 예.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그 청와대 업무 추진비 공개에서 뭐 지난주에는 거의 뉴스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낙연 총리가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들을 참여시켰다라고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심재철 의원이 낸 자료죠. 이거 마찬가지로 그 재정정보 시스템 거기에서 확보한 자료라고 전제를 했고요. 총리실 회의 참석과 수당 연설금 사례 지급 현황이라고 하는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건데 이낙연 총리실에서 박모 씨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방송 작가이고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 측 인사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심재철 의원이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작년 12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그 9개월,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2차례에 걸쳐서 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수당을 받아가면서 연설문 사례금을 받았다. 이래서 그 공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라고 하는 외부인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자료를 오늘 내놓은 겁니다. 총리실이 어떤 해명하는 자료를 내놓았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국회의원이 자료를 내놨으면. 아직 공식 해명 자료가 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총리실 관계자들의 전언으로 나와 있는 예.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글 쓰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5개월간 공석이었다. 그래서 추가 인력 한 명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규정이라는 것이 연설 작성 참여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총리실 내규로다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준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총리실에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심재철 의원이 그 부분, 뭐 총리실 해명은 지금 박문신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체 연설문 월 평균 14건 가운데 이 박 씨가 참여한 원고는 두세 건이고 비중이 크지 않고 규정에 따라서 자문료 지급했고 국가안보나 기밀과 관련이 없는 연설문이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최순실 씨 사건과 마치 뭔가 결부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이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이미지적으로 실제로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과거 최순실이 결국 그 이 국정농단 핵심이라는 게 어떤 그 드레스든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그걸 주도적으로 하면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도 그 총리의 연설문을 그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그것도 공적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작성을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좀 연관시켜서 그 문제 제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뭐 지금 답변 듣고 저희가 이렇게 다뤘지만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말을 만들어내고 연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아마 많은 야당 의원들도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총리실 해명까지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혹시 관련한 질문 또 대답이 나온다면 이낙연 총리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답변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대정부 질문 답변 그리고 연설 특징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대한민국에서 북에 평양으로 들어간 분들이 계시죠. 16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민관이라고 하지만 뭐 사실은 민간인
자격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화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의 모습이 보이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있는데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예, 가는 거죠?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이고 오히려 국회 대표로는 지금 원혜영 의원이 국회 대표 자격으로 가는 거고 대부분 이제 민간 신분 자격이 중심이 된 그리고 이제 조명균 장관 이것이 이제 정부 측 관계자 공동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야당 겁니다. 의원 일부나 보수 진영에서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집권당 대표와 통일부 장관이 평양을 꼭 가야 했느냐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번 방북단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14 공동선언을 이뤄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아닙니까? 이 세들의 만남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기자들이 노 건호 씨에게 방북 소감을 상당히 많이 물었는데요. 건호 씨는 어떤 대답했을까요? 11년 전에 그 주역을 하셨던 두 분 이제 다 모두 세상에 안 계시고 그 뜻은 계속 기려야 하겠기에 예, 사실은 좀 아쉽고 좀 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예, 행사 치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런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잘 진행되어 나가기를 바랄 뿐이고 아주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그 많은 분들의 노력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여러 개 헌신적인 노력에 아주 좀 고마워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평양에 도착한 방북단은 내일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에 모레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